오늘 데일리룩은 이렇게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운 것 같아서 갖고 있는 폴로 꽈배기 니트 안에 이렇게 파란 골치 티셔츠를 함께 레이어드해서 입어주었어요. 요새 김나영 언니가 이렇게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비슷하게나마 따라서 입어보았습니다. 아우터는 롱패딩을 입어주었고, 바지는 아이보리 컬러의 기모 팬츠를 입어주었어요. 저는 사실 얼죽코는 아니라서 이렇게 추운 날은 무조건 롱패딩만 입고 있어요. 무채색으로 입었을 때는 조금 칙칙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은 조금 더 화사하게 코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도록 할게요. 장본 것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아틀리에 클카에다가 요거 그래놀라 시나몬 맛으로 500g짜리를 사왔고요. 요거 바닐라 시럽도 요거트에 꼭 뿌려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요것도 같이 구매를 했고, 요것도 베이글에다가 발라서 먹으려고 사왔어요. 베이글을 사왔는데 요거는 양파 맛이랑 이게 무슨 허니 밀크 맛인가? 이렇게 두 종류 사왔어요. 여기 어썸니즈라는 모자 브랜드에서 모자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제가 버킷 종류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 원래 사고 싶었던 버킷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 나올 예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버킷을 뺄 생각입니다. 이렇게 약간 부클 소재처럼 이렇게 일어나 있는 그런 모자거든요. 오늘 아침은 베이글이랑 요거트 해서 같이 먹으려고요. 오늘도 역시 날씨도 춥고 그래서 약간 힙하고 편하게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 기모 조거 팬츠는 제가 작년에 프롬 비기닝에서 구입을 했는데 올해도 진짜 너무 편하게 잘 입고 있어요. 양말은 이렇게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어주었습니다. 이 아우터는 지난번 패션아울 영상 때 소개해드렸던 아바몰리 제품의 트위드 자켓이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폴로 니트를 입어주었고 그 다음에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부츠도 신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요거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전시를 보러 갈 예정인데 제가 이렇게 입으니까 남편이 골프 치러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골프 치는 룩인가? 아닌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름이 뭐더라? 크림 브렐레 쿠키라고 해가지고 요걸 사왔거든요? 이게 위에 것 때문에 끈적거려. 이렇게 끝단이 블루 컬러로 되어 있어서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커피인가? 대박이다. 오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어주었습니다. 이 니트는 언박싱했던 얼바네 30 니트고요. 바지는 오늘도 역시나 아이보리 팬츠를 입어주었어요.
네이비 컬러의 코트를 입어주려고요. 가방은 요거 들어줄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써니예요. 써니 안녕. 머리가 폭탄 맞은데.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너 제 사진 하나 독사자 맞지? 그래서 장어 맛있겠다. 그래서 운전. 장어. 지연이는 뭐 할래? 지연이도 또 뭐지? 아 지연이는 올렸잖아. 아 그래도 이거 하나는 먹어야지. 넌 뭔지 돈으로 해봐. 있는 게 양파. 저건 뭐예요? 뿌리는 건가? 오일인가? 이거는 제대로 하네. 조금만 했네. 너 이거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끼인가? 우와. 우와. 팔찌 그거 빼는 생각이 난다. 과연 익었을까요? 그러겠는데. 오늘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어주었습니다. 코트는 브라운 알파카 코트에 안에 이렇게 핑크 컬러의 니트를 입어주었어요. 그리고 바지는 편하게 조거 팬츠를 입어주었고 양말은 파랑이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갔다가 서촌으로 바로 넘어가려고요. 이것저것 볼 것도 있고 볼 일도 있어서 이렇게 일단 편하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벨벳 소재로 되어 있는 리본 핀이에요. 이렇게 약간 조금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선물 받은 건데 또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엽서도 들어있고, 요거는 포스트루비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목걸이에요. 보시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얇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목걸이에요. 이렇게 하트도 실버 색상으로 포인트로 달려있어요. 오늘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어주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은 이렇게 뽀글뽀글 소재로 되어 있는 트위드 자켓이에요. 이렇게 뽀글이 소재로 되어 있는 트위드는 처음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끝단에 이런 스티치 처리가 되게 매력이 있는 트위드 자켓이에요. 바지는 오랜만에 이 코듀로이 팬츠를 입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이 드메이커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오늘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위에 가디건은 이렇게 골드 단추가 포인트로 달려있는 가디건인데, 이 컬러감이 진짜 예쁜 게 약간 그린 컬러인데 약간 블루 컬러가 조금 섞여있는 되게 오묘한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잔잔한 그런 매력이 있는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기장감도 이 정도까지 내려오긴 하는데 약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입는 게 조금 더 예쁜 핏의 가디건인 것 같아요. 핏은 이런 느낌이고요. 스커트는 제가 너무 자주 입고 있는 이 블랙 스커트를 입어주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단추가 골드가 포인트로 달려있거든요. 반지도 골드로 쳐줬습니다. 그럼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어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카라 니트는 하늘 색깔에 이렇게 퀄팅으로 짜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니트예요. 그리고 기장감도 딱 크롭 기장으로 올라와 있어서 되게 다리도 길어 보이게 하고 되게 예쁜 니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걸이로 포인트를 줘봤고, 그리고 바지는 브라운 색깔 코튼 팬츠를 입어주었어요. 코트는 네이비 코트를 입어주었고, 요 카라를 이렇게 밖으로 빼줬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큘러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컨셉이 되게 유니크하고 예쁘더라고요. 아이보리 컬러의 가디건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 진주 귀걸이는 뒤에 꽂는 부분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짝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차고 가려고요. 오늘의 데일리룩은 폴로 꽈배기 니트에 요 블랙 컬러의 스커트를 입어주었고, 그리고 요 부클 소재의 아이보리 가디건도 함께 입어줄게요. 요 가디건은 자세히 보시면 보들보들 촉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 요런 스트랩도 달려있어서 이렇게 풀어서 입어도 되고, 이렇게 묶어서 입을 수가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가고 싶었던 카페를 후딱 다녀오려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열리사 팔부스 나왔어요. 맛있겠다. 미국 위생협회 인증을 받아 깨끗한 물이 샤! 깨끗해 보이죠?